여러분 개봉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와, 여기 보시게 되면 자갈 블럭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쭈루루 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트럭의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견고한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풀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미니카이고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트레일러 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하는 롱토미카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의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토미카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와, 보시게 되면 다양한 중장비 차량들이 있는 부분이죠. 네, 보시게 되면은, 네, 뉴디트럭 Q1 트레일러 덤프, 네, 덤프 트럭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스즈 엘프 사인카, 그리고 마츠다 CX7, CX5, 리버 페트로카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하게 될 제품은 이스즈 엘프 사인카의 모습이고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스즈 엘프 경찰차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서스펜션하고 표지판 상하 가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체 무슨 통행 금지, 그리고 공사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사 중으로 선택을 해서.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 여기에 공사 차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도로, 공사 차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네, 스티커를 부착을 해주었고, 위쪽에 노란색 경광등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스트라이프 무늬로 이런 식으로 공사용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해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스펜션 기능도, 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네, 토미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52번의 마츠다 CX5, 네, 리버 페트로카 가지고 강 순찰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마츠다 CX5 경찰차하고 좀그 비슷한, 네, 똑같은 금형에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네, 국토교통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가에 이제 다니는 페트로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네,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약간 좀, 네, 뭐지? 일하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마츠다 CX5 경찰차의, 같은 금형에,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의 도로교통공사 차량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주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게 되면 뒤에 부분에 열리는 부분 없고, 여기서 보시는 서스펜션 기능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 부분에 이런 경광등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양쪽에 하얀색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강가 순찰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전에 만나본 차량의 같은 금형들 한번 가지고 가봤는데요. 이스즈 사인카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마츠다 CX-5 경찰차는 조금, 네, 같은 금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타잔 여러분 개봉해봤고요. 보시게 되면 이즈드 사인카부터 비교해보시게 되면은 같은 금형은 아니지만 네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에 네 동일한 금형의 뒤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죠. 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 얘도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약간 이게 형태라든지 이런 건좀 다르지만 네 같은 차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봐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 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중복 소장해도 괜찮은 미니카라고 생각이 들고요. CX5 이번에 이제 나온 제품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같은 금형의 제품인데 좀 약간 도색 형태라든지 이런 건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 뒤에 보면 보시게 되면은 네, 같은 금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경찰차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열리는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147번 롱토미카 UD 트럭 Q1 트레일러 덤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덤프 트레일러 여기 보시면 풀 덤프 기능을 탑재한 차량인데 일반 트럭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덤프 트럭보다 상당히 더큰 그런 실제 차량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와 여기 보시게 되면 자갈 블럭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쭈루루 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트럭의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견고한 네,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미니카이고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트레일러 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돌려서 이제 하는 롱토미카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네, 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도색이 되어 있고 트럭의 형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이게 디오라마 연출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이제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을 적재는 어느 정도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은 네 약간 공사 현장처럼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할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세즈 사인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하천 순찰차까지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네 공사 현장을 재현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네, 그런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함께 롱토미카 147번인 UD 트럭, Q1 트레일러, 덤프 트럭과 그리고 이수제 F 사인카 그리고 CX5 마츠다 하천 순찰차까지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off at these f***ing clowns. Hoover up top,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Yeah, they all wanna ring, yeah, we all wanna be free.